리스펙! 키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파링 카운터 전략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앞손 잭이죠. 자, 앞손 잭을 대응을 하는데, 저는 약간 롱가드 스타일로 오른손으로 막아주고 팝스 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왼손을 줄 때는 이 왼손으로 막으시면 오른손에 무방비가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요 손으로, 요 라인은 요 손으로 막아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잽을 줬을 때 내리고 앞다리 들어가면서 스트레이트를 막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잽 줄 때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 잽 줄 때 빵빵. 하나를 그냥 가도 되고 스텝을 들어가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잽의 타이밍을 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없다가 싸당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이 왼손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내려주고 앞발 들어가기. 그러니까 바로 받아도 빠밤. 그리고 추가타로 빠밤 원투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빠밤 원투까지. 자, 두 번째는 미드킥 카운터인데요. 미드킥을 주시면 손바닥으로 막아도 되고 정강이로 막아도 되는데, 이 킥이 너무 센 사람일 때는 이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킥 타이밍을 늘렸다가 미드킥 줄 때 허벅지 오금을 세게 걷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이나 엉덩이를 주고 이 다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미드킥을 줄 때 세게 데미지가 있죠. 미드킥 줄 때 타이밍 봐서 세게 같이 걷어주시는 거를 저 선호하고요. 두 번째는 미드킥 줬을 때 푸쉬로 오기 전에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푸쉬로 먼저 밀어주고, 저 같은 경우에도 푸쉬로 푸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스파링 할 때 무섭죠. 오른손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뒤로 빠지면서 훅을 푸시면 됩니다. 들어올 때 걸면서, 약간 걸면서 하여간 내 몸이 뒤로 제껴지기 때문에 상대방 얼굴이 걸리게 됩니다. 왼손 훅을 주시는지 아니면은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같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파고들면서 오버핸드성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다시 1번 아니면 땡겨갖고 따당 아니면은 빰빰 아니면은 빰빰 빠밤. 2번 미드킥 같은 경우에는 로킥 아니면 푸시킥. 3번째 오른손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뒤로 빠지면서 치든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배운 걸 그대로 한 2, 3분만 습관을 해보겠습니다.
뭐라 했어? 얘가